부산시의회가 부산해운대 LCT에 대해 칼날을 겨눌고 있습니다. LCT 아파트 사업은 검찰 조사 결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대출, 정관계 로비 사실 등이 드러나 건설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부산시의 고위 간부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의 대표적인 비리 사업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CT 등 5개의 사업별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친 특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5월 말께 1차 증인, 참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